이 영상은 한빛비즈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흔히 4월을 과학의 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4월이 가기 전에 그래도 과학책을 한권 소개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과학을 잘 모르는 저 같은 독자에게 과학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참 많은 노력과 다짐을 요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꾸준히 읽어야지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도 제대로 실천하는 일은 좀 드문 편인데, 오랜만에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과학책 한 권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께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강용 작가의 과학의 위로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한빛비즈이고요. 이 책의 저자인 이강용 작가는 오랫동안 인문학 분야에서 활동해온 작가님이시라고 해요. 그러다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재미있는 과학 공부, 이것을 해보고 싶어졌고, 그게 마흔 무렵에 과학과 수학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다 서로 이어져 있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배움의 과정에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된 것을 담은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인 거죠. 이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빛과 입자에서는 말 그대로 빛과 입자, 전자기파, 주파수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2장 시간과 공간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공간의 개념과는 사뭇 다른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상대성 이론, 그리고 표준과 단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 과학과 수학에서는 과학과 등을 맞대고 있는 수학, 이 수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정의부터 방정식, 미분과 적분, 삼각함수 같은 요소들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4장 우주와 인간에서는 우주와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들, 원소나 DNA, 진화, 그리고 기억의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의 뒤에는 내가 읽은 과학책 연대기라는 제목의 부록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 저자는 자신이 읽은 그리고 참고한 과학책의 목록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책이나 해당 분야에 관해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스스로를 과외목계의 바로미터로 여기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책을 꾸준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자주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그간 몇 권의 책들과 또 다른 매체들을 만난 덕분에 아무것도 몰랐던 몇년 전보다는 좀 천천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믿고 싶지만, 확실히 새로운 책을 통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예전에 읽었던 것들도 머릿속에서만 휘발되고, 이해되던 것들도 다시 미궁 속에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저를 일종의 바로미터로 삼으시면 되는데요. 이 사람에게 쉽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과학책은 웬만한 독자들에게는 다 쉽고 재미있게 느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책은 원자나 DNA, 빛의 속성, 단위의 정의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요소에서부터 우주, 상대성 이론, 인간의 생명과 같은 크고 종합적인 요소까지 정말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본격적으로 해당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일종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양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좀 간과해왔던 혹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다른 과학책들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전자기파나 스칼라와 벡터의 정의, 미분과 사인 곡선, 로그의 개념, 유전자와 DNA와 염색체와 게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등등 우리 모두 이런 것들이 과학과 수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은 잘 알죠. 하지만 솔직히 정규 교육 과정을 오래전에 마친 저 포함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들었고 심지어 한때 학교에서 직접 배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정의조차 가물가물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가물가물한 것들이 하나둘 누적되면서 이제 과학과 수학에 대한 벽을 쌓게 되는 거고,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호기심에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이렇게 펼친 적이 있었는데요. 분명 10년 전까지만 해도 착착 풀수 있었던 문제와 방정식, 그리고 온갖 기호들이 그렇게 어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까지 정말 말끔하게 싹 잊어버린 부끄러운 저 자신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허탈함을 느끼면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밑바탕에서부터 세월이 쌓아온 그 벽을 조금씩 허물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와서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막 미분과 적분을 계산하고 풀 일은 없거든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조차 까먹고 사는 것과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미분을 땅에 내려놓은 축구공이 지면과 만나는 점, 접선과 곡선, 기울기,
이런 것들로서 이해하고 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정말 새삼스럽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는데, 알면 알수록 자연스레 관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근데 막상 살다 보면 자주 있는 거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단한 번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흥미롭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려운 것,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저 우주 어딘가의 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몇년 전에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번에 이 책에서 다시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때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시뮬레이션과 이미지 같은 것들이 어렴풋이 떠오르고, 세상 참 신기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묻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결코 체감할 수 없는 어떤 그 시공간의 변화라든지 상대성, 이런 것들이 분명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일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묘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뭔가를 알게 될때 느끼는 즐거움이구나.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같은 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가는 것. 그때 느껴지는 희열은 전혀 모를 때는, 공부할 생각조차 없었을 때는 결코 느끼지 못했을 그런 감정이겠죠. 하지만 저는 저자가 이런 내용을 그저 지식적인 차원에서 전달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배우고 느낀 것들을 같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유하고 과학이라는 분야가 얼마나 경이롭고 무궁무진한 분야인지를 독자들과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책 자체가 저자의 과학 노트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절한 유머와 재치 있는 예시, 그리고 저자가 그간 쌓아왔을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이책 안에 무겁지 않게 섞여 들어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주파수와 공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백과사전 고사와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을 예로 든다든지, 수학에서의 황금비, 대칭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흐의 음악과 프랑스의 수학자 푸리에가 창안한 원리, 그리고 퓰리처상을 수상한 호프스테터의 책을 예로 든다든지, 과학을 잘 모르는 독자들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철학 등 다른 분야와의 접점을 자연스레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자가 추구하는 공부의 방향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과학을 본격적으로 전공하고 또 현재도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 과학자의 시선에서 풀어내는 이야기를 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비전공자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느낀 것들을 읽는 경험도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전공자도 아닌 우리가 왜 굳이 어려운 과학을 공부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쓸모가 있어? 라는 질문에 더욱 와닿는 대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거든요.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학이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 인간이 이 커다란 우주의 아주 아주 작은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도 과학이고, 우리의 삶과 이 세계를 지탱하는 든든한 법칙,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과학이며, 동시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제한된 시야를 훨씬 더 넓힐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과학이다. 과학을 몰라도 삶을 지속할 수는 있지만, 과학을 알게 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 이 책은 바로 이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자신이 전공하거나 종사하지 않는 분야까지도 두루 공부하고 또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하는 저자의 그런 열정? 이런 열정에 저도 자극을 받기도 했고요. 저자는 아마도 배움의 진정한 기쁨을 알고 또 그것을 한껏 즐기는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 스스로를 과학계의 바로미터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원래 여기에는 약간 자조적인 의미가 섞여 있었어요. 그만큼 내가 모르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점을 좀 뼈아프게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표현이 책 소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직관적인 기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과학못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마 제 평생의 과업이 될 텐데, 일단 현재 가장 시급한 목표는 과외못 중에 과학책을 가장 열심히 읽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저자의 열정에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서 앞으로도 과학 공부를 가늘지만 길게 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틈틈이 기록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 여정에, 이 챌린지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책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잉! 이 영상은 한빛비즈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